요즘 약간 식구금 같은데. 아니야. 언제 설레던가요? 저는 그때 제일 설렜던 것 같아요. 손잡을 때. 왜요? 간지러워서. 좋죠 좋죠. 손잡는 거. 처음 손잡았던 순간 같은 거는 생각이 나죠. 그쵸. 진짜 다른 거 생각 안 나거든요. 폼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거든요. 그래? 뭐대? 그 손잡았을 때 그치 그 처음 손 잡았을 때 그런 촉감이나 엄청 떨리잖아요. 긴장되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몸짓 이런 게 다 생각이 나죠. 그래서 어디 가야 썸 탈 수 있나요?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? 손 잡는 법? 네? 30대 손 잡는 법. 두둑 여러분들 모이세요 모이세요. 30대 어떻게 하면 설레게 손을 잡을 수 있는지 명함을 주면서 악수를 청한다. 두 손으로 이 시국에 썸 탈 때 설레는 스킨십? 근데 사실 가장 설레는 거 이거인 것 같아요. 손 잡는 건 매우 직접적인 거잖아요. 안 설렐 수가 없잖아. 근데 설레는 거는 닿을 듯 말 듯한 거. 그럼 머리카락 넘겨주는 거. 아 그것도 약간 직접적인 것 같아. 저 이런 거 있잖아요. 같이 걸을 때 닿을랑 말랑 하는 그 정도의 거리. 썸 탈 때니까 손도 아직 안 잡을 때예요. 아니 근데 썸 타기 시작했을 때 손은 잡고 시작하지 않나? 손 잡는 게 뭐 별거야? 지나가는 사람이랑도 잡을 수 있는 게 손이잖아. 썸 탈 때 손 안 잡을 수도 있죠. 네 그러면 뭐 어떤 스킨십이요? 손 잡는 것도 아니면 어떤 거요? 차라리 폼이 더 그렇지 않나? 근데 그거는 설렐 수밖에 없잖아요. 그치? 그래 지금 주제가 설레는이지 안 설레는이 아니잖아. 그랬네. 썸 탈 때 카페 갔어.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을 때 그 풍기는 냄새라든지 향기. 그리고 사진 같이 찍었을 때 갑자기 핸드폰 이렇게 같이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럴 때 옆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는? 이게 육체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얼굴이 가까워지면 약간 입김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. 그럴 때 뭔가 설렌다. 그래서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니까. 1년에 한 번, 세 번째는 1년에 두 번. 진짜 갑자기 가까이 훅 왔을 때 설레는 것 같아. 맞아. 언제 설레봤나 기억이 안 나네. 저 이 스킨십은 아니지만 그것도 설레는 것 같아요.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려서 뒤돌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. 얼굴까지 빨개질 일이야? 설레니까 그러면 안 돼요? 그것도 휴. 나는 그거 있잖아요. 내가 먹다 남긴 걸 아무렇지 않게 먹을 때 맞아. 그때 진짜 이 사람 나랑 가까워졌구나 은근히 설렌다고요. 여자들이 진짜 설레는 것 같아. 아니면 아이스크림 같은 게 들고 있을 때 아이스크림 먹여주고 아이스크림 괜찮다. 지금 딱 여름이니까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래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좋아요. 소프트 결심하는 듯한 표정 뭔가요?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. 에? 나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영화 속 한 장면이 뭐냐면 그 아이스크림을 여자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남자한테 뽀뽀를 해. 그리고서 물어봐. 맛있지? 요즘 약간 식구금 같은데요? 아니야. 그런 거 있잖아. 옷 벗어서 걸쳐줄 때 그것도 그거 같아요. 옷에는 그 사람의 체취가 묻어있잖아요. 그게 나를 맞아, 딱 감싸줄 때 특히 겨울에는 이게 체온도 같이 있으니까 이게 여름에도 그 바다 같은 데 가면은 밤에 춥단 말이에요. 한강도 네. 그렇고 바람 많이 부니까 그때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거 그렇게 걸쳐줬는데 체취가 날 때 그때 헉! 이러지.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. 향수를 뿌리듯. 썸 탈 때 설렐 땐 그거 아니에요? 저 멀리서 오는데 누가 봐도 꽃을 들고 있어. 그러니까 어설프게 감추면서 올 때. 그때 이제 막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표정 관리는 안 되고. 뭐야.
그것도 좋은데 저 멀리서 분명히 달려오고 있었는데 나를 발견한 순간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는 거. 갑자기 막 옷 매무새를 막 이렇게 하면서 설레네요. 근데 주제가 스킨십 할 때 설레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냥 설레는 걸로 바뀌고 있어. 이렇게 되면 다 나와 설레는 거. 그냥 달랑말랑 그게 설레죠. 그게 아까 옷이며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도 그 사람의 체취가 나를 덮을 때잖아요. 이게 직접적으로 포옹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무언가가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설레는 것 같아요. 맞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손이 차가운 사람보다 손이 따뜻한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따뜻한 손이 겨울에는 좋아. 그러니까 왜냐면 그 체온이 느껴지니까 그냥 손을 잡는 것보다 따뜻한 걸 만졌을 때 마음이 더 푸근해지는 느낌이 있어. 그리고 부드러워야 돼요. 그러니까 남자분들 손도 이렇게 남자분들 손 중에 까실까실한 분들 있다? 핸드크림을 건조? 선물해요.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왜요? 근데 저 그래도 투박한 손도 그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자 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까칠함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합니다. 아니 다른 남자 손이 기억이 안 나시는